예, 오늘 대부분이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의 네이버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 보합장의 카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진격의 코스피 같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물론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일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6.4포인트를 발표를 하면서 9개월 연속 좀 위축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 조금은 양호해진 모습이었습니다만 50BP를 하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제조업 지표가 위축되고 있다는 국면이 좀 이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단기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기 위한 빌미로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AMD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그래도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피치가 미국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아무리 또 미국 시장에서 AMD가 시간을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좀 상승에 좀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희소 게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좀 투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좀 조심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실까요?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크죠. 근데 이제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좀 쉬었다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뭐 반도체 주들과 2차전지 주들의 행보가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올 뭐 종목별로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악재였죠. 지금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을 하향 뭐 조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시장에만 좀 시장에만 단계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 어제도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수급적인 쏠림이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그 하락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좀 그 시장 쉬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별로 또 매수하는 전략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분산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은 쉬어가겠지만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뉴라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배급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무더위로 인해서 영화 관람객 증가가 이어지면서 뭐 CJ CGV도 바닥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 관람객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밀수라는 영화가 지금 현재 좀 관객 수가 200만을 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가 지금 이 밀수에 대한 배급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8월 9일부터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상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대규모 유명한 좀 배우들이 출연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역시 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박스권 장세에서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 기대감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뉴 현재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영화와 드라마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많이 좀 상반기 때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네이버나 좀 카카오 어떤 이런 좀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중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버 클라바 X죠. 이거에 대한 공개를 8월 24일 날 얘기를 하면서 우선 네이버에 대한 그 AI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금 오랜만에 다시 지금 시장에서 좋게 좀 평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반영하면서 이런 상승 랠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버 클럽 X 어떤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개된 이후에 평가를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뭐 가격 경쟁력이나 그리고 뭐 한국어 쪽에서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은 계속 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AI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뭐 당장 어떤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는 약간 성장주로서 테마 쪽으로도 많이 좀 있었지만은 이 공개된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면은 이 네이버의 이쪽 사업에 이쪽 AI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이 이 빠르게 이 실적으로 좀 잡히는 과정으로 간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 상승 랠리를 봤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네이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점,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 공개에 대한 기대감 작용 등이 포인트별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